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시민들이 울산 밖으로의 이동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심규명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며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향해 출마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창작 뮤지컬 외솔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갑자기 중단됐는데 울산 문화예술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 리조트 매각설에 대해 롯데가 부인했지만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KTX와 울산공항, 버스터미널 모두 이용객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울산 밖을 나가지 않고 외지인 역시 울산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건데 해외여행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업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된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평일 오후라곤 해도 상당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출발을 앞둔 버스 안에는 승객이 앉은 자리보다 남은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울산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 가고 버스 타고 막 하면은 많이 불안하죠. 코로나19 확산세에 어려움을 겪는 건 버스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매일 차량 소독을 해도 하루하루 승객이 줄어드는 걸 실감합니다. 저 앉은 지 3분의 1 정도 줄어가지고 지금도 현재 한 명밖에 안 타잖아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KTX 울산역과 울산공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과 지난주에 일 평균 이용객을 비교해 봤더니 KTX 울산역은 30%가, 울산공항은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울산 밖을 나가지도 않고 외지인이 찾아오지도 않는 겁니다. 갇혀있는 공간이잖아요. 아무래도 KTX 같은 경우. 그런 공항은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피해 사는 거지. 여행업계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모든 해외여행에 대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울산관광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코로나19 관련 예약 취소 건수는 1,619건, 금액으로는 36억 원이 넘습니다. 일부 여행사들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월, 3월은 거의 뭐100% 이제 캔슬된 상황이고, 4월부터 지금 여름 시즌, 7월, 8월까지는 한 90%가 이제 캔슬된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여행업계에 먹구름을 들이운 가운데 시민들의 행동 반경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예비후보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향해 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총선 출마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피의자는 선거판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당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심규명 민주당 전 남구갑 지역위원장이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줄곧 민주당을 지켜온 뚝심으로 남구와 울산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히면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은 이번 총선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수첩에서도 드러났듯 송전 부시장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제거하려 했고 재판을 앞둔 피의자 신분으로 출마를 강행하면 민주당 전체에 악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선거 출마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심 단수공천을 기대했던 심전 위원장은 최근 실시된 중앙당 면접 이후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고 이 때문에 출마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날선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십수년 동안 당에 헌신해온 자신과 아직 공천 적격 심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송전 부시장과의 경선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경선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송전 부시장 측은 총선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울산 발전을 대전제로 민주당과 송초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마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 간 불협화음이
자칫 당내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까지 격화될 수 있는 상황.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송 전 부시장의 총선 행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구갑 선거구의 경선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이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부터 선거 일자 이후인 4월 29일까지 40명을 편성해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한편 울산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불법 플래카드 설치와 기부 행위 관련 두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들어져 전국 진출을 앞둔 창작 뮤지컬 외소를 더 이상 무대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시와 문화재단이 3년간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을 갑자기 중단한 건데요. 제작사의 총감독이 블랙리스트로 찍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과학적인 글자를 울산 지역의 한 민간 기획사가 지난 2015년부터 공연 무대에 올린 뮤지컬 외솔.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한 최연배 선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춤과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년 전 아시아 최대 뮤지컬 경연장으로 알려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특별 초청돼 국내 최초로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외솔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만드는 작품이지만 저희들이 페스티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에 했던 그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뮤지컬 외솔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울산시와 문화재단이 보조금 5억 원을 올해 당초 예산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제작사를 공모하면서 3년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1년 만에 지원을 중단한 겁니다. 기존 제작사는 항의사항까지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삭감되었다라는 그 사실까지도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도 너무나 의아한 것이죠. 울산 문화재단은 공모서에 예산 미확보 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 제작사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발성으로 무슨 업체가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뮤지컬 전문하는 어떤 예술단체도 아니고 그냥 이벤트 하는 업체인데 그분들이 매 해마다 그 시에서 예산을 꽈박꽈박 받아가지고 전문가들과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뮤지컬 외솔의 제작 중단을 두고 현 지방 정권에 찍혔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최근 강동권 개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흉물로 방치된 롯데 강동 리조트 사업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지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롯데가 언제쯤 사업을 재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13년째 흉물로 방치된 강동 리조트 공사 현장. 2007년 첫 사업을 뜬 뒤 공정률 36%에서 2009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아 리조트 내 콘도미니엄 분양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역 경기 침체로 3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 싶어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세 개 업체가 부지 매입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강동 골프장 착공 등으로 예전보다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강동권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강동 리조트 조성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롯데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부지 매각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부지 매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롯데가 그동안 부지 매입비와 대출 이자 등으로 지출한 1,500억 원만큼의 금액을 제시할 민간 사업자도 사실상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롯데는 여전히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형태와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울산시가 북구 강동권 개발에 거는 기대가 큰 반면 롯데는 명쾌하게 개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주군 삼남면 주민 대다수가 읍승격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주군 삼남면은 지난달 만 19세 이상 면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9,800여 가구의 절반 정도가 참여해 94.2%의 읍승격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삼남면은 지난해 6월 인구 2만 명을 넘겨 지방자치법상 읍으로 승격할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난해 울산의 국가산업단지 두 곳의 가동률을 비롯한 생산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울산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브리핑 이도노 기자입니다. 지난해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 고용,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산업단지 동향을 보면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난해 울산 지역 두 개 국가산단의 가동률은 87.7%로 전년에 비해 2.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가동업체 수도 989개로 5.1% 줄며 생산액과 고용도 각각 1.5%, 0.6% 감소했으며 특히 수출액이 10% 넘게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울산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2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울산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 0.1%의 3배 가까운 0.28%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13% 상승하며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오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미국 시장조사업체 JD 파워의 내구 품질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브랜드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평가를 받은 제네시스는 89점으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수를 받았으며 렉서스와 포르쉐, 링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구 품질조사는 차량 구입 후 3년이 지난 고객들의 불만 건수를 집계해 평가합니다. MBC 뉴스 이도욱입니다. 이번 달 울산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지만 입주 경기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울산 지역 2월 입주 경기 전망지수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72.2로 전국 평균 84.3은 물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평균 82.3과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울산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개 단지에 933가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13개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등 협약에 참여한 은행들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가 3.45%가 넘지 않도록 금리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1%를 밑돌 때 1%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식수 때문에 방부제 안각화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문제, 식수 문제는 울산 시민들에게만 떠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울산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우리 울산 시민들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암각화가 중요하듯이 우리 울산 시민들의 식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각화를 물에서 건져내고 또 울산 시민들의 식수도 해결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만 도시인 부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입 화물과 크루즈 관광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임선응 기자입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잠정적인 집계 수치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화물은 수출 38만 7천여 개, 수입 39만 8천여 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1%, 9.5% 줄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약 20%가 중국 물량이어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면서 중국을 오가던 수출입 화물의 감소가 얼마나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부산항의 화물 처리량 목표치인 2260만 TEU 달성에 비상이 걸렸고 이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인 또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긴급 유동성 등 경영 안정 자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부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물동량 유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급유와 선박용품 공급 목적을 제외한 크루즈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부산항에 들어오겠다고 신청했던 크루즈 10여 척도 증발하게 된 상황. 크루즈 입항에 따른 터미널 사용료, 예선료, 도선료, 전세버스, 관광통역안내원 같은 각종 부가가치는 물론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의 관광객 쇼핑 등 최소 2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유관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산업 지원 등 감염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산항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일주일 만에 산자부, 해수부 장관이 연이어 점검했지만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끝나기만 바랄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취약계층 식생활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거나 도시락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노령층 등의 건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역 인근의 한 무료급식소.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급식소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일주일에 세 차례 무료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평소보다 급식 봉사자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고령자들이 많이 몰리는 특성 때문에 당분간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평일이면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있었다라고 하면 뭐 없었던 날도 있었고 두세 명 정도 오시던 날도 있었거든요. 급식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대전 중구의 한 급식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급식이 아닌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번 이게 문을 닫았어요. 한 2주 정도. 그런데 이번에 방침은 어르신들을 식사를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대전의 경로식당 26곳 중 13곳이 무료급식 대신 도시락으로 대체했고 아예 배달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먹는 게 더 낫어요. 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들도 조심스럽게 다니자 왔다 갔다 해도. 충남에서도 홍성과 계룡 등 많은 지역 경로식당이 휴관에 들어가고 일부는 즉석밥과 국 반찬을 담은 간편식 꾸러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하거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 등으로 고령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취약계층의 식생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인 B씨에게 투병 중인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사당 건립비조로 5억 원을 받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려면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5억 원을 받는 등 총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중구의 한 주택에 새들어 살다 성폭력 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앙심을 품고 70대 여성인 집주인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삼산동과 달동, 울산대학교 인근 지역에서 오는 17일부터 2개월간 집중 야간 순찰을 실시합니다. 순찰 대상은 유흥가 밀집 지역으로 주치폭력이 자주 발생해 그동안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던 지역입니다. 경찰은 야간 시간대 집중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 발생 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해 어제 공포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연재난을 풍수해와 기상, 산사태, 지진 네 가지로 분류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문안수를 유형별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습니다. 특히 2G폰을 쓰는 어르신들을 위해 송출 문화는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단축된 문장 대신 서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여람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갈수록 따뜻합니다. 오늘은 이맘때 겨울 옷차림보다 좀 더 가볍게 입으셔도 되겠는데요. 오늘 울산의 한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을 두 달가량이나 앞서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추위가 물러가는 걸까요? 주말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서 또 한 번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울산의 비 소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란한 날씨에 몸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상권은 낮 동안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현재 부산이 10도, 울산이 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18도, 양산은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울산 청년 CEO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서관과에서 북구 제3대학 신입생을 18일까지 모집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에서 중장년층 에너지 플랜트 무료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소실버복지관에서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참여하실 분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울산 남부도서관에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효사관학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할 제17기 생도를 3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주군청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고